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다음 주면 품절남이신 윤현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주십니다. 박수로 많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고 등대가 되어서 그 비추는 길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뉴엑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엑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이 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이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신앙은 지켜야 된다라는 정말 그 당부의 메시지가 달려있는 편지인데, 과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인가? 과연 현재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고난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인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남일처럼 그저 겉면의 말씀으로 견뎌라, 참으라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두 가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손해보고 있는 거 있을 건데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최근에 아프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나 할까? 이 고통의 문제를 얼만큼 아실까? 정말 얼마만큼 아시기에 우리한테 참으라,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과 믿은 후에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믿기 전에 고통과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과 후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에 대한 깊은 환멸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돕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망해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오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그 전보다 생활이 나아지든지 뭔가 좋아야 되는데 갈수록 그 환경은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긴 할까? 알고 계시다면 왜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계셔도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표현합니다. 가끔 우리처럼 되어주시 감사하다. 가끔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되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천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천사들과 같이 되셨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부분을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시험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뭘 생각나게 하죠? 입시, 고시, 학교에서 치는 시험,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겠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에 혹은 그 자격에 합당한지, 부합한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뭘 잘 보여야 됩니까? 뭘, 어떤 기준을 사탄에게 맞추려고 이 테스트를 당하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이 말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즉 유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유혹 가운데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매사에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때 졸려요. 너무 졸립니다. 제 설교가 특히 잔잔하고 말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실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졸음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살을 꼬집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견뎌낼 것인가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아, 하나님 오늘 내한테 주함을 주시네. 졸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지금 유혹 받으시는 분 안 계시죠? 내 삶 속에서 요즘에 있는 그 이슈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자꾸만 방해가 된다. 이것 또한 유혹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매사에 순간순간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왔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버리고 더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 내에 내내 그 숙면을 취하고 나가면 오늘 그 이후는 별다른 유혹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간 그 순간부터 아마 그분에게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 라는 건데, 꼭 이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삶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그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받아는 헬라어로 헤이라스데이스라고 하는데 그거 넘어가시고, 이것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헬라어예요. 과거분사 수동태형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 얘기하면 피곤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일생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도록, 세상에 계셨던 그 33년 동안 그 내도록 항상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음은 광야에서 그 시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늘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대상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내내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러한 그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시험을 받은 것, 이 이유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도 친히 유혹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아라 견뎌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이것을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유혹을 당해내면서 견디시고 죄를 짓지 않은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권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에게 그냥 참으라, 견뎌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유혹을 받으셨던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고 견뎌라고 그 유혹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시험 받으신 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다고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험이 고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시험을 받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시험이 고난까지도 동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시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이었고 고난을 동반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언제나 이 유혹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이, 고통을 준다는 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간 날이 없었어요. 몸이 건강할 때는 심적 고통, 스트레스로부터 살아가고 있었고 또 이 심적 고통과 마음의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니까 그 심적 고통으로부터 오게 되는 육신의 질병이 와서 고통받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중 어떤 한 사람도 고난이 없고 어떤 한 사람에도 고통 없는 삶을 산다면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면 될 텐데, 나도 좀 고통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 될 텐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건데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불편한 진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너무 싫지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맞닥뜨리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인성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분은 특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3년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육신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 굳이 우리가 제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로 18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또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그 수없이 큰 고통들을 다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웬만한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웬만한 그 고통들은 다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이 이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께서 듣고 있다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10억 가지는 것보다 밥 잘하는 엄마를 만나는 게 더 축복이다 라고. 한 번은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서 젓가락으로 밥을 딱 뜨는데 그 부분만 올라와야 되잖아요. 밥 전체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감사함을 먹어야 돼요. 정말 화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밥 불평할 때냐고.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은혜가 떨어진 거 아니야? 북한에는 아프리카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천 명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가 먹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기는 먹었어요. 안 먹으면 전쟁 나니까. 근데 제가 먹었는데 과연 설명드렸다시피 어머니의 말을 이해해서 아 북한에는 지금 이것도 못 먹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지금도 이것도 못 먹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밥을 먹었나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이 있고 싸우기 싫으니까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혹시 이 중에서 밥을 골아본 적이 있은 분 계신가요? 혹시 뭐 보릿고개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책으로는 알겠죠. 책으로만 들었지 이것을 경험해보고 제대로 이 의미를 아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모를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어른 세대보다 이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마음은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어른 세대에서 보는 거와 우리 세대에서 보는 거에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도차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경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더 잘 바라봐 주면서 함께 위로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 고난, 아니 우리가 당해보지도 못하고 그보다 더 큰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봤어. 너 못에 못 박혀봤어?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잖아요. 그거를 얘기할 법도 한 분이신데 그렇게 절대 예수님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처한 그 고난과 그 고난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남 얘기하듯이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 아픔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몸소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지니고 오셨을 때 다 알고 아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통 상황에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을
겪어보신 분으로서 고난이 줄 수 있는 그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상황 속에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견디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UX 청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 옵니까?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환멸과 회의감을 느끼고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당함을 혹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무게를 모르면서 그냥 남일처럼 참으라고 견뎌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분으로서 고난의 내용, 고난의 무게, 고난의 아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당신의 백성에 그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뒤에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결혼을 하고 있지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어렸을 적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부모님이랑 다 같이 가다가 식당에 가는데 애가 너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언뜻 어머니 물어봤죠. 내가 어렸을 때 어땠냐니까. 아이고 말도 말아야. 네 어렸을 때는 내가 그냥 떨어져만 있어도 얼마 빽빽빽빽 울던지 네 그저 분유 가지러 가는데도 얼마나 울던지 주변 사람이 학을 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많이 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엄마가 다 그 아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분유를 가지러 가는 것도 밥을 가지러 가는 것도 옷을 가지러 가는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고난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냐고 계속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왜 날 돕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잠깐 자리 비운 그 사이, 그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고 얘기하진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내 앞에 고난이란 무게가 너무 커서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잠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고난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의 표시도 표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우리의 고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또 극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 포인트에 너무 우리가 깊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떠나지 않고, 조금도 밀어내지 않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멍하니 그 고난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매일 술을 먹습니다. 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위장병과 간에 물이 혹이 찼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가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데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냐는 거죠. 죄와 술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 나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버텨야 됩니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겨내야 됩니까? 계속 내가 죄를 지으면서 감옥관을 계속 가면서도 버텨내야 됩니까? 아니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끊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내 안의 죄성과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지만 회개하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저버리겠다고 선언했지만 내일에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 그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왔다, 왜 왔는지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것이 왔다면 그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특별한 잘못함이 없이 나에게 이러한 것이 왔다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기 원하는구나, 강하게 단련시키기 원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들 다이어트를 하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운동을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죠. 건강하고 좋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늘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면 늘 따르는 것이 있어요. 뭐죠? 근육통, 다시 말해 고통이에요. 이 근육이 생기는 것은 근육이 찢어지고 그 자리에 새살이 나고 이것을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근육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이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힘들다라는 것은 공통된 얘기예요. 공통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부류는 아니죠. 그 반응을 보고 내가 뭔가 운동에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 견디면서 계속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운동은 체질상 나랑 맞지 않아, 지금도 잘 살았는데 뭘 굳이 하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 두 부류가 나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그만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이미 운동을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운동에 대한 안 좋은 고통 가운데서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못 견디겠어, 난 못하겠어, 할 수 없어, 그렇게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매일 제자리 걸음이에요. 또 하루가 흐르고 또 하루가 흘러도 시간의 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의 시간의 약이 아니에요. 세월만 탕진하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는 어려운 역경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UX 청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계세요? 더 나아가 신앙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고 내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나의 고통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내 삶의 힘든 무게의 삶을 미리 경험해 보신 그분께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를 깨달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징계로 그 의미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죄의 자리에서 가만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적극적으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통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라, 견뎌라 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남 얘기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라, 견뎌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라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빚으시고 단단히 신앙인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더 많은 신앙적인 삶의 유익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합한 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